안녕하세요, 석구입니다. 기타를 연주하게 되는 과정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. 어떠한 계기로 입문용 기타를 구매하게 되거나 혹은 지인을 통해 기타를 받아서 기타를 연주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. 저마다 시작은 다르지만 앞으로 내가 기타를 계속 칠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면 자연스럽게 더 좋은 기타를 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100만원대 기타 중 확실히 업그레이드 했다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타를 한 대 들고 나왔습니다. 바로 마틴의 디테니 샤펠 모델입니다. 마틴 디테니 샤펠 모델은 이 바디가 모두 원목으로 만들어진 올솔리드 기타입니다. 상판과 측후판 모두 샤펠이라는 목재로 만들어진 드레드넛 바디의 기타인데요. 올솔리드 기타답게 더욱 깊고 풍성한 울림을 갖고 있는 기타입니다. 그렇다면 저 석구는 어떤 분들에게 이 마틴 디테니 샤펠 모델을 추천해드리고 있을까요? 첫 번째로는 입문용 기타에서 더욱 좋은 기타로 업그레이드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는 그러한 모델입니다. 사실 입문용 기타에서 더 좋은 기타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분들이 뭐 연습용 기타에서 탑솔리드로 바꾸고 탑솔리드에서 탑백솔리드, 그 다음에 올솔리드 이렇게 바꾸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. 그도 그럴 것이 입문용 기타를 치시던 분들은 대부분 이제 조금 연습하다 보면 아, 나는 계속 기타를 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, 혹은 나는 앞으로 계속 기타를 치게 되겠구나 라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,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는 아예 더 좋은 기타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. 아까처럼 탑솔리드, 탑백솔리드, 올솔리드와 같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중간에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그런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타를 칠 거라는 확신이 있는 분들은 이제 제대로 된 업그레이드를 고려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러한 측면에서 마틴 디테니 샤펠 모델은 입문용 기타를 쓰시던 분들이 충분히 퀄리티 있는 기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트럼 위주의 연주를 즐기시는 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는 그러한 기타이기도 합니다.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스트럼 위주의 연주, 그리고 노래할 때 반주용으로 기타를 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데요. 이 모델은 드레드넛 바디로 바디 중에서는 큰 편에 속하는 바디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 울림통이 커서 스트럼을 했을 때 동급의 다른 바디들보다 더욱더 울림이 좋게 나타나는 그런 기타입니다. 거기에 바디 전체가 샤펠로 만들어져 있다고 했죠. 그래서 이 기타가 갖고 있는 이 음색도 더욱더 깊은 느낌, 그리고 더욱더 따뜻한 느낌의 소리를 잘 표현해주는 그러한 기타입니다. 여기에 이 기타는 이제 픽업이 장착돼서 나오는데, 이전에 나왔던 디테니 샤펠 모델은 피쉬맨의 MX-T라는 픽업이 장착되어서 나왔고, 현재는 마틴 E1 픽업이 장착돼서 나오고 있는데요. 이렇게 픽업이 장착되어 있으니까 활용도도 훨씬 높은 기타라고 볼 수가 있어요. 특히 저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이 기타를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데, 그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간단한 소모임이나 기도회 때 이 큰 울림으로 그 공간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소리를 가지고 있고요. 그리고 예배 인도를 할 때도 픽업을 연결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타이기 때문에 확실히 스트럼 유저가 많은 그런 교회분들한테 강력 추천해드리는 그러한 기타입니다. 저 역시 예전에 처음으로 샀던 기타가 이제 예배 인도할 때만 생각해서 좀 바디가 작은 기타를 사용했었는데요. 그때 예배 인도할 때는 굉장히 편하게 칠 수 있었지만 기도회 때는 바디가 작아서 울림이 되게 작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런 부분이 아쉬웠던 기억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커버해 줄 만한 그러한 기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한테 이 기타를 추천해 드리냐, 바로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올솔리드 기타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 드리는 기타입니다. 물론 100만원대라는 가격이 결코 저렴한 가격이라고 할 순 없습니다. 하지만 올솔리드라는 측면에서 보면 100만원대라는 이 가격이 비교적 부담이 적은 것도 맞습니다. 물론 100만원대 미만의 올솔리드 기타들도 꽤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.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기타들이 해당 가격대에서는 아주 좋은 기타라고 저도 생각하지만 올솔리드라는 범주에서 보면 아쉬운 것도 사실입니다. 즉 이 모델, 마틴 디테니 샤펠 모델은 100만원대 가격에서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 그러한 기타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
그렇다면 이 모델의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.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고 오겠습니다. 이렇게 이 마틴 디텐이 샤펠 모델의 사운드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. 유튜브를 통해서 소리가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울림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깊은 느낌의 저음을 갖고 있는 매력적인 기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100만 원대 올솔리드 기타를 찾는 분들에게 꼭 한번 이 모델을 고려해 보시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결국 이 기타가 갖고 있는 이 사운드 퀄리티 때문입니다. 이 모델의 사운드와 실제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은 통기타 이야기에 방문해 주셔서 직접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